자, 첫 번째 소식, 이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막말을 했네요. 최민희 지금 이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이제 후보자 채택 여부에 관해서 어제 논의를 했었죠. 어제 과방위 전체위에서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탈북민이죠. 탈북자 출신이죠. 국회 과방위 전체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저질적인 민주당의 공세를 좀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구조에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진숙 후보자를 공격을 했죠. 누가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격, 인신 공격이자 명예훼손이며 집단 인민 재판이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자 이를 들은 최민희 의원이 발칵했습니다. 그래서 박충권 의원을 향해서,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나? 이렇게 강하게 되받아쳤습니다. 탈북민을 향해서 막말을 한 것이죠. 여당이 거세게 반발을 했죠. 당시에 최영두 간사가 그게 무슨 막말이냐 하고 바로 항의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료 시민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차별과 막말이 일상화하는 것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논란이 상당히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 회의 도중에 박충권 의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은은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박충권 의원이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오신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사과드린다. 자, 최민희 의원의 막말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 막말뿐만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에 관해서는 거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3일간 청문회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회의원의 사실 기본 자질 문제도 있죠. 이건 정파를 떠나서 기본 자질 문제를 다루는데, 어제는 마침 박충권 의원에 대한 막말 내서 논란이 돼서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한테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민희 의원의 그 박충권 의원, 탈북민 출신 의원에 대한 전체주의과 출신이 뭐 와서 민주주의 이야기하냐, 이런 막말에 대해서 어제 참 논란이 됐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 의원이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북한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북한에 대한 실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다, 뭐 인민재판 횡행한다, 이런 것들을 당장 저만 해도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박충권 의원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박 의원은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자기가 피해서 그런 것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본인이 어렸을 때 봤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재판이란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아,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가? 진짜 굉장히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과방위에 있었던, 어제 전체위에 있었던 한 장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법사위에서 어제 논란이 있었던 장면들, 어제는 아니죠, 이제 그제인가요? 논란이 있었던 장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최재형 몰카 공작의 주범 최재형에 관련된 과방위, 저 법사위에 뭐 장동혁 의원과 조백숙 의원의 발언과 최재형 씨의 발언, 이런 것을 한번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증인 최재형에게 묻고 그에 대해서 질타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하 역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주겠어요. 영상 뒤에 했다는... 좀 들리게 좀 해주시겠어요? 영상이 안에 들리질 않으니까 이 안쪽에 지금 영상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들어야 이거 설명이 가능하니까 여기 영상을 조치를 좀 해주시죠. 잠깐 하는 동안에 자 준비가 됐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장동혁 의원이 예 법사위에서 했던 최재형이 했던 발언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하 역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제보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JTBC에 제보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장 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뭐 개입을 하고 뭐 조율한다 이렇게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장 차관은 어떤 장 차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본인이 알고 있기에 제보받고 본인이 들은 걸로 얘기하면?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자, JTBC에 예, 잠깐요. 오대영 라이브에 자, 제보가 들어왔고 자, 그 이야기를 오대영 라이브에서 그대로 얘기를 방송도 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방송했다고요? 네. 방송 이미 했습니다. 아까 잠깐 분명 JTBC에 제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도가 안 된 것이고 곧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보가 지금은, 들어와서 지금은 공포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방송에서 자 잠깐만 제가 여쭐게요. 아까 발언한 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JTBC에 장 차관 인사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인 당시 한동훈 위원장과 최종 조율했다.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본인 답변하셨잖아요. 본인이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답변했는데 그 믹스가 되신 것이 겁니다. 믹스한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믹스가 되셨다고요. 본인 진술 그대로 할게요. 저는 금융위원 임명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하 역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제보도 받게 됐다. 근거 있냐 그랬더니 JTBC에 제보돼 있다. 아직 방송 안 됐다. 곧 할 거다.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전에 장 차관 자리 관련해서 장 차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다시 물을게요. 저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게요. 예. 다시 뭐 시간을 받으셔서 하시든 제 질문 시간이 짧으니까요. 자 장 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법무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 장관과 최종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들어보십시오. 자 근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자 증인 제가 목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 잠깐만요. 질문하신 거에 대한 예수노로 예수노로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 차관 인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의 법무부 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최종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했다. 뭐 이런 발언이 오가고 관련된 보도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 장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장동혁 의원이 그 제가 지난번에 제 유튜브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거친 사람이에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판사하기 전에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그 교육부에서 사무관 했었단 말이에요. 네. 행정부 있었죠.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거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그 본인의 이제 능력에 걸맞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먼저 저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재형 씨가 목사란 말 하기가 싫어가지고 네. 최재형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물어본 다음에 당신이 저런 말을 했는지가 그 확실하냐 그것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최재형 씨가 목사 맞아요. 왜 목사 맞느냐면은 풀러 신학교 미국에 좋은 신학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선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그랬고 뭐 미주의 장신대학교 대학원, 총신대학교 대학원 뭐 이런 거에서 석사도 받았고 목사 안수 받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최재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북한은 정당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정당한 나라인데 미국이 이를 왜곡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일 친미 4대주의자들이 이걸 추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더 중요한 건 목사잖아요. 그런데 최재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돼 있대요. 예. 그런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그 뭐야 나름대로 그 변명하고 있느냐,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으면서도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종교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제한을 하는 게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최재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한에 있는 교회는 가짜 교회래요. 남한에 있는 교회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횡행하는 성공지상주의, 성공제일주의의 가짜 교회다. 그러면 진짜 교회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했습니까? 북한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최재형이 진짜로 존경하는 사람은 뭐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김정은이에요. 최재형이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그 뭐야 풍부해가지고 인민에 의해서 추대되고 김정일 수령에 의해서 낙점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누구냐? 최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쭉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읽지도 못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본 게 수백 페이지가 돼요. 수백 페이지가. 최재형이 북한 가가지고 북한 방문기랍시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 인터넷에 출력하면은 수백 페이지가 된다고요. 제가 보다 그냥 읽다가 정리하다 아 이제 그만할래, 더 이상 하기도 싫어 그랬던 게 지금 제가 정리한 게 이만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몇 개 이제 또 그 뭐야 제일 상징적인 것들, 제일 황당한 것들 몇 개 들어가지고 최재형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이런 이야기 한 것이 맞느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느냐? 부인 못하겠죠. 뭐 들이대면. 예. 그렇다라고 하면 목사가 다 목사입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목사 안수받았다고 다 목사니까? 그러니까 목사 중에도요 이단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겠지만은, 하지만 저런 사람이야말로 이단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저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는 뭐 저 사람이 진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강단에 서가지고 앞으로는 설교랍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뒤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김정은은 혈통에 의한 세습도 아니고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충분한 사람이고 북한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남한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 다 가짜 교회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저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 저 사람은요 저기 1995년에 미국으로 그 이민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왜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까? 북한 가려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증언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영부인하고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이 그냥 수시로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의 그 책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해서, 또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해서 과로사로 표현을 했더군요. 네네. 과로사.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죽음이 과로사냐, 그러니까 해명을 한답시고 하는 게, 네네. 김일성의 경우에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냐고 좀 과로해서 죽었다, 이렇게 과로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최재형이 예. 2020년 11월 26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쯤 됐죠. 뭘 갖다가 했냐, 통일염원 75년 남북평화미술전이라고 하는 거를 개최를 했어요. 그때 축사를 누가 했느냐,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김두관 의원. 김두관. 또 예. 누가 했느냐, 윤후덕 의원. 또 누가 했느냐, 박정 의원. 또 누가 했느냐, 장영달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섬찟섬찟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재형은 북한하고 완전히 한 라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그 최재형과 그 북한이 한 라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최재형과 누가 또 이렇게 가까운가? 김두관, 윤호덕, 박정, 장영달. 완전히 민주당의 핵심들 아닙니까? 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지금 축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2020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떠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야기했던 이제 저 장동혁 의원이 장차관이 누구냐. 당신이 말한 김건희 여사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최종 인사 조율을 해서 장차관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장차관이 누구냐 하니까 장차관을 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돌려서 JTBC 보도가 어떻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말을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문제는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 그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이 문제가 만일 제3자가 일점 고발한다든가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기서는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저 사람이 선설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위증죄가 될 수도 있고요. 거짓말을 하면. 그런데 그러려면 법사위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고발을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법사위원장이 정청래니까. 하지만 저걸 통해 가지고 뭐 단 그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 이런저런 그 법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제재가 충분히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동혁 의원 먼저 살펴봤고요. 뒤에 조배숙 관련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최재형에게 묻고 따지는 장면 좀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계속 목회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닌가요? 그렇죠? 포함되죠. 네. 포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영혼 구원이죠. 예. 자, 천주교에서 신부가 고해 성사 받으면 그 비밀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이 뭡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잘못 가면 그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못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몰카 딱 계획을 해가지고 딱 여기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짓을 했다고요. 목사 맞아요? 예, 조배석 의원이 목사, 당신 목사를 맞느냐, 신부의 고해 성사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만일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해야지 그것을 몰카,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그게 목사로서 할 일이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목사와 연관해서 질타를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갖다 한데 제가 지금 조배숙 의원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와 말씀과 거의 뭐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식의 목사가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목사가 자기 양심에 반해가지고 거짓말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의 말하는 거의 대부분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어제 오늘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안보가 구멍이 뻥뻥뻥 뚫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가 기밀들이 정보사 같은 데서 다른 데도 아니고 정보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만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군에서는 그 일을 두 그 사령부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나가 어디냐면 기무사고요. 지금 예. 방첩사로 바뀌었고 또 하나가 정보사령부거든요. 그런데 정보사령부 군무원들이 국가 기밀을 그야말로 우리나라 요원들의 신상을 북한에다 팔아넘겼다는 거 중국에다 팔아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 모양인데 그런데 최재형 제가 봤을 때 거의 준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부인이 경호실이 아무런 그러한 그
그 제재나 그런 스크린 없이 만나게 해줬을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부인이 그 파우치 그 받았다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 파우치를 언제 받았냐면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에 받았어요.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받았어요. 그때 그 대통령 관저 이사 간 날이 11월 8일이었기 때문에 9월 13일이면 아직 서초동에서 대통령 출퇴근하실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9월 13일이 무슨 날이지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2022년 9월 13일. 9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부인 입장에서는 아예 아버지 친구분 아버지랑 잘 안다라고 하는 고향의 어른이 찾아와가지고 더군다나 목사래. 그런데 아 영부인님 저기 명절이고 한데 빈손으로 오기가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그냥 간단한 거 파우치 요만한 이런 게 파우치잖아요. 이런 게 백이 아니고 이런 거 이런 파우치 하나 그냥 그거 들고 왔으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저기 그냥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받았으면 좋았겠지만은 뭐 받은 게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명절 다음 날이고 하니까 아 네네네 하다 보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우치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제가 뭐 정보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무슨 스텝이 있습니까? 저 혼자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반신욕하면서 핸드폰으로 그냥 주르륵 이렇게 보면서 구글링을 하다 쭉 하다 보니까 최재형이 뭐 만들었지? NK 비전 NK 어쩌고저쩌고 그거 만들었지? 구글에다 그거 딱 치니까 나온 게 그냥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읽다가 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그만뒀단 말이죠. 이렇게 쉽게 최재형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영부인에게 그냥 접근해가지고 카톡을 갖다가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시계에다가 뭐 몰카 같은 거 장착하는 거 그것도 그게 그 뭐 스크린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가. 정보사는 정보사대로 그렇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그렇고 너무 지금 이렇게 그 뭐 나사가나 빠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스파이처럼 몰카 카메라 들고 공작했다는 것, 그 공작 과정에서 이게 스크린이 또 안 됐다는 것까지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 당신은 민간이었냐였다면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 영부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경호를 받고 있었고 스크린을 철저하게 보안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갔다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최재형이 이번 청문회를 보니까요. 서울의 술이 이명수 기자 있잖아요. 네네. 이명수 기자하고 사전에 같이 계획을 해서 이거 몰카 공작 공모한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다. 자기 혼자 철저히 혼자 계획을 했다. 네네. 그리고 단순히 이명수 기자는 뭐 카메라와 몰카 카메라와 선물만 그냥 사줬다 해서 자신이 그냥 계획해서 한 거다 이러면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이렇게 조력받은 정도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리해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도는 어디에 있고 일부러 그런 것은 어떤 목적이라고? 그거는 김의겸 효과죠. 김의겸이요? 김의겸이 그 협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훈하고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예. 한동훈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협업한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김의겸 의원이 굉장히 뭐 이제 전 의원이죠. 이번에 그 공천도 못 받았으니까. 김의겸 전 의원이 낭패에 빠진 걸 딱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했다. 그게 본인한테도 더 유리하거든요. 이명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혼자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더 유리한 거니까. 하지만 이거야말로 협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이명수가 왜 쓸데없이 남자용도 아니고 여자용 그 파우치를 이명수가 왜 삽니까? 그건 결국은 이명수가 최재형의 그 목적을 알았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둘이 서로 짜가지고 의도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2022년 9월 13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된 거 언제입니까? 만약에 그야말로 그 최재형 목사가 혼자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하면 9월 13일에 이걸 딱 받았어요. 그럼 아싸, 영분이 내 거 받았네. 여기 다 있네. 해가지고 이거 딱 파일 만든 다음에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까지 않았겠습니까? 안 깠어요. 이걸 언제 깠느냐? 2023년 11월 27일에 갔어요. 어디에서 갔습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서울의 소리하고 그 이명 저기 최재형하고 둘이 짜고 이걸 갖다 딱 갖고 있는 다음에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김만배 신앙님이랑 똑같아요. 김만배하고 신앙님 뭐 했습니까? 둘이서 그냥 뭐 이렇게 녹취를 갖다가 뭐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한 다음에 언제 갔습니까? 대선 직전에 갔잖아요. 언제 이걸 갖다가 했었습니까? 9월 달에 해놓고 3월 달에 갔어요. 이거랑 그 9월 달에 해놓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깐 거랑 왜 이렇게 타임 그 시차를 못 알아둡니까?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관의 관계,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 인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좀 보다 구체적인 수사에서 진척된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